신입 인턴 이재환입니다. 이것도 좀 버려줘. 누드 아저씨 오늘 좀 전해줘. 내가 삼성 기업 꼭 입사하고 만다 진짜. 내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히트걸이라고? 오늘의 도희의 먹방 타임. 내가 얻어먹는 거 싫어해서요. 잘 먹을게요. 제2병 환장 아들이 김동준이다 이거지? 먹고 싶은 거 요즘 한강장어 철이거든. 동준씨는 내 마음도 모르고 사귀자! 야! 아이고! 랄랄랄랄라! 아이고! 아야고! 이거구나! 이게 누군 줄 아네? 어? 얘는 아네? 아 아니 아니. 아 누구 때 이렇게 못생겼나? 이야 이런 걸 남자 손에서도 격살하지? 현영 동무 성형 비포가 엄마 무시하다. 뭐? 불타는 거? 야 어디서 났어? 죽을래? 너 일로 와. 너 씨. 어? 교복에 있는 게 없었음 몰랐을 뻔했다. 너 죽을래 진짜? 돌아오! 안! 돌아오! 아야! 만약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자식이라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만약 내 딸이라면 소년대 닮을 줄 알았는데 조현영의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조현영,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어? 동준씨? 귀? 자? 사귀자! 야! 사귀자! 신받다! 제2병 환장 아들이 나한테 푹 빠졌다 이거지? 근데 왜 연락이 없냐고. 아, 이거 씨, 사귀는 거야 뭐야. 복근 클래스 하고 있네. 만지고 싶다. 아 근데 기억 이음지읒? 뭐지? 여자 이름인가? 김연주. 김은주? 김아중? 김아중 팬인가? 아니야. 기억이 이제 권호중? 아니, 아니야. 개호중? 아이씨 아니야. 아니 뭐냐고. 헐. 대박. 혹시 구애중? 나한테 열렬히 구애중이시다 이거 이거네. 어? 어머, 얘 또 너무 쑥스러워서 연락 못하는 거 아니니? 어? 귀여워. 좋아. 던졌어. 오유해. 좋아 좋아. 좋네. 보샵이 필요 없나?
상태 메시지도 한번 바꿔볼까? 아, 불면증? 좋아. 좋아. 단어 뭐겠지? 깨톡. 어머. 벌써 왔어. 프로야, 프로. 뭐야? 붕붕붕? 아우, 이런 붕기 꼬마 자동차. 와, 콱! 얘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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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좀 더, 좀 더, 좀 더! 아이, 아이, 진네. 아이, 소모가. 사인이 자나? 보자. 자. 깨톡. 왔다, 왔어. 다시, 다시. 느낌표와 물음표를 함께 붙였다는 건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고, 이 크기 하나가, 아, 세 개도 아닌 하나가 붙었다는 건 그만큼 나를 쉽게 보지 않았다는 건가? 어머! 혹시 보고 싶어, 사은아? 마치, 그 마치. 진정, 진정. 탐문해야지. 잠이 안 오네. 아니, 아니, 너무 딱딱해. 잠이 안 와. 완벽하네. 왜 일이 안 없어지지? 벌써 잠들었을 리는 없고. 얘 나랑 밀당하나? 씨, 이러면 안 되는데. 김동준, 밤이 되니 나쁜 남자 되는 거 보니. 맞죠, 밤이? 나쁜 남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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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제, 제발,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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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3분이 지났는데 아마? 부모인데 그래. 에이씨, 그럼 그냥 내가 낮잠 왕자가 되지 마. 그냥 계속 져줘야지 뭐. 내일 뭐 행? 저 대화를 끝내려는 마침표 뭐냐? 말 그만시키라는 건가? 아씨, 나 까인 거야? 아, 저 배! 오, 오 마이 갓, 페이스! 어? 오 마이 갓! 어, 저 배! 어? 응? 같이 갈래? 진정, 진정. 물음표가 하나도 아니고 원, 투, 쓰리, 세 개나? 이거 같이 가주면 여한이 없겠다는 간절한 바람! 할렐루야. 잘 지냈어? 어, 너 잘 지낸 거 같다? 되게 이뻐졌다. 진짜 어떻게 뭐 오래 기다렸지. 득템했나 보네? 아, 우리 아가? 그냥 한정판 신상 레어템인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깔별로 있잖아. 아빠가 준 등록금으로 입양했다. 죽이지? 옷도 신상 같은데? 아, 이 옷? 디자이너 자크믹스 옷인데 급하게 나오느라 방바닥에 뒹구는 옷 그냥 입고 나온 거야. 왜 다들
이런 거 집에 하나씩은 굴러다니잖아.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웃 사고. 나 휴학 중이거든? 만지지 마라. 드라이빙만 수억이다. 어머. 아, 괜찮아. 닦으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여기 나오려고 명품 대여샵에서 30 주고 빚냈는데. 뭐야? 똑같은 거 신었어? 절. 아, 쪽팔려. 괜찮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요즘 명품 사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애들도 있대. 한심하지 않냐? 능력도 없으면서 명품은. 그러게. 우리처럼 능력이 되면 몰라도. 오늘 내가 늦었으니까 브런치 쏠게. 완전 땡큐지? 오늘도? 매번 미안해서. 역시 현영이 짱. 짱한 모습. 아이씨, 용돈 다 썼는데. 아니야, 돈 쓰는 사람이 갑이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응. 어, 아빠. 너 어디야? 이사 갔냐? 어? 이사라니? 네 엄마가 밑반찬 보냈는데 그 집에서 너 이사 갔다면서 죄다 돌려보냈더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 내가 이번 주에 급히 이사하느라 연락을 못했네. 아, 오피스텔 답답해서 단독으로 옮겼거든. 뭐? 아, 여자애가 겁도 없이 혼자 이사를 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집 주소 찍어보내. 아빠? 아빠! 아빠! 아, 씨, 나 전세금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어쩔. 어쩌긴. 다들 내보내면 되지. 피어있으면 이 집이 하숙집인지 내 전셋집인지 어떻게 알겠어. 어, 자기야. 응?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왔네. 아버님, 소녀, 무난 인사 드리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떨어지면 안 돼. 어, 입술 주름. 어. 아이고, 머리. 네, 아버지. 너 집에 들르지 말랬다고 이 소식 듣고 구살게야? 죄송합니다. 인마 이제 나도 슬슬 후계자 준비를 해야지. 그저 쓸데없는지 그만하고 다시 저 의대 편입 준비해라. 아버지, 전 삼성기업 들어갈 거라니까요. 뭐야? 아니 무슨 사내 자식이 무슨 야망이 있어야지. 넌 네 잘난 척 한 번이라도 이겨볼 생각이 없는 게야? 제발 형이랑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전 혼자 성공할 거고 부모님 덕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닮아가지고 이게.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최한동무, 오늘 삼성그룹 인턴을 안 갔네? 장사 개념일. 그런데 어디 가래? 데이트하러 가네? 야! 너의 전현무인 거 몰라? 여친이 전에도 없고 현재도 없어서 전현무. 제한동문 가만 보면
로봇 같지 않칸? 감정 없는 로봇 남이다. 도서관 간다. 도서관 간다. 아이 근데 돈은 어디 가네? 내래 오늘 타이니 지는 아들 팬미팅 간다. 근데 너네 몸에서 부침개 냄새 안 나디? 너네 초연형 애미 나 입에 밥주걱을 넣고 위아래로 휘저어버리갔어. 뭐라고? 생겨가지고. 야, 쟤네 어디 간대? 응, 일 있대. 일은 무슨? 맞다. 응? 오늘 응. 너랑 김동진이랑 데이트하러 간댔지? 응. 아, 아, 나 늦었다. 갈게. 그래, 얼른 가. 딱 좋아. 어차피 2층 여자는 방 밖으로 거의 안 나오니까 주인집 아저씨만 내보내면 땡큐. 인생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또 닦아내는 것. 오늘도 닦아내리. 빨리 자신인지 알아봐야지. 아저씨! 우라칠년? 네? 아, 우라칠년. 아,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해가 바뀐 것을 슬퍼한다는 사자성어일세.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아무튼 아저씨 오늘 어디 안 나가세요? 일 없는데? 실은 오늘 저희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아버지한텐 혼자 산다고 해서. 어, 밖에 나가달란 말인가? 네. 알았네. 걱정 말게. 정말요? 아저씨 땡큐. 땡땡땡 조현영이 아버지가 온다고? 조현영이 자식인지 알아볼 절호의 기회고. 조현영, 내가 땡큐! 대화를 들어보면 친자식인지 아닌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들어와, 들어와. 아빠, 오피스텔보다 좋지? 이렇게 큰 집이 전세가 싸게 나왔더라고. 아, 이렇게 큰 집이? 응. 저기가 내 침실. 어, 아차.
너 요즘엔 그 백인지 아가지 그딴 거 안 사 제끼지? 에이 아빠 나 새 사람 됐다니까. 재작년에 아빠한테 머리털 빡빡 밀린 뒤로 가방도 팔았어. 그 돈 합쳐서 이 집 딱 얻은 거잖아. 정말? 그럼. 이야 네가 아주 정신을 차렸다니까 이 아빠 아주 날아갈 것 같다. 방에 들어서 구경하자. 그래 그래. 아 여기야? 응. 어디? 짠. 이야 와. 선물을 못 받는데 이날 꼬라지. 아니 이성적으로 취준생이 이렇게 많은데 도서관은 코딱지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리도 없는데 괜히 시간 낭비했다. 주택으로 오니까 비염도 딱 났더라. 벌써 왔어? 나오지도 않더니 씨. 아니 저 두 사람 누구야? 아 그게 아, 집에 방이 남아서 신혼부부한테 하숙 좀 쳤어. 뭐? 아니 너 저 전세 살면서 몰래 하숙을 쳐? 그거 불법이야 녀석아. 아 뱃속에 아기까지 생겼는데 가난해서 집을 못 얻었대잖아. 그래서 딱 해서 살게 해준 거지. 이게 무슨? 아니 너 진짜야? 아 그럼. 왔어요? 색시랑 또 싸웠나 봐요. 신랑 보자마자 물감 닫네. 먼저 사과하지. 왜 이렇게 늦게 와? 뭐야? 아, 뭐야? 아씨 컵라면. 아 너 죽을래? 입만 튀어나온 입뚝지야. 깜빡하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냐? 못생긴 주제. 아, 다시 사올게. 잘못했어. 한 번만 봐. 똑바로 안 하냐? 똑바로 해라.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다냐? 학원 늦는데 물 봐도 물. 미안해. 에휴. 저희 부부가 사정이 어려워서 따님께 신세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하면 바로 나갈 거래. 아이 저 그래도 그렇지. 에이 아빠 사람 민망하게. 이제 들어가 봐요. 응. 네. 여봉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줄래? 여봉 화 아직 안 풀렸지?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밖에 나가 있을. 지금 눈을 열면 어떡해. 사정이 하도 딱해서 거짓말에 맞장구 쳐준 거니까 금방 나가줄게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어? 알바 뛰어요? 근데 연예인이에요? 얼굴에 이건 뭐예요? 아. 이 선 넘어오지 말아요. 참나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합니까? 덱한테 관심 없어요.
전에 문어다리 잘 먹었어요? 네. 아, 그때 맥주 잘 마셨죠? 네. 말 시키지 말까요? 네. 뭐 하는 애야 대체? 무더운 밤 잠오지 않고 너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야. 밤하늘의 별빛이 언뜻한 너 시원한 빛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난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냈지 잘나왔다 잘나왔다 야 근데 넌 아빠랑은 안 닮았나 봐 그걸 리가 없잖아 우리 아빠 본 적 있나 저 네가 워낙 고상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엄마, 엄마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렇긴 하지. 아빠랑 좀 안 닮았거든. 우리 아빠 사진 빌려줄까? 어. 병원장님 얼굴은 내가 잘 알지. 왜? 아니 축구할 시간 다 돼가지고. 어, 축구 볼래? 축구... 어, 그럼 이걸로... 이 센스쟁이! 자, 어디 보자. 웬 축구? 어디 보자. 완전 좋아, 축구! 442. 축구 봐야지 축구 아 축구 그치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방공기 자리 용길 겸 걷자 442 한국 포메이션 아 그쪽도 배고픈 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없어요? 또 와요? 무슨 컵라면 달인이에요? 잠깐 에? 뭐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일했어요? 이거 커피 아니고 컵라면인데 먹기 싫으면 말아요 아니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 이성적으로 벌칙도 아니고 누가 라면을 이렇게 먹나?
내가 그쪽 성의도 있고 괜히 음식 버리면 벌 받으니까 먹어줄게. 내가 개념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맛있다. 맛있어. 라면의 매운맛과 크림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이 담백함. 놓치고 싶지 않다. 저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녁? 아, 무슨 소리야. 곧 퇴근 시간이라 차 막힐 텐데 일찍 출발해야지 않아? 어? 아, 하긴. 아이, 우리 딸 좀 더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에휴, 뭐 다음에 또 오지 뭐. 아이고. 아우야.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야, 저 가기 전에 아빠 화장실부터 좀 들렀다 가야 되겠다. 화장실? 이 화장실 어디야? 아, 화장실 저기. 어, 그래? 아이고, 저, 이거 좀 가져오시오. 아이고, 아이고, 왜. 당황하지 않고 좀만 버티면 끝. 조현영 천재 어쩔. 왜 이렇게 보풀이 많아. 아저씨 내려왔습니다. 야 아저씨 조금 늦게 오지. 씨 내려내 집 오는데 또 허락 맡아야 하네? 아이씨 우라칠년 쨍. 아이러네? 어? 아이러네? 뭐하는구? 너 잠깐만 나가 있어 빨리. 와 이러네? 이런 미친애미 나올 것. 지금 우리 아빠 나올 것 같아? 아빠랑 나 하숙집 사는 거 모른단 말이야. 나가서 동네 한 바퀴만 돌고. 그럼 좋다. 내한테 부침개 싸다고 날린 거 진심으로 사과하면 내려나가 죽었어. 부침개 싸다고? 부침개 싸다고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아, 알았다 알았다 내 발로 나가셔. 아 졸려. 컵라면에 수면제 넣은 거 아니죠? 아니거든요. 이 선 안으로 누워도 되죠? 남의 방에서 왜 누워요? 아, 싫으면 넘어와서 깨우던가. 이름이 민도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쪽 명함 맞죠? 회사도 다녔어요? 아 이리 줘요. 대기업 다녔네. 아 주라고요. 근데 왜 회사 그만뒀어요? 잘렸나? 줘요 빨리. 아 줘요. 아. 한참 멍하니 이렇게 그댈 보고만 있네요. 아이고 문 다 좀 잘하고 그저 집에 좀 자주 와. 알겠어 빨리 나가자. 그래. 아 이게 무슨 연기야? 아니 저 어디 불이 한번 난 거야? 불이야 불 났다. 뭐? 뭘?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야 일단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내 아가들 현정아 현정아 불이야 현정아.
헐. 헐. 현영아! 아이 뭐해? 빨리 나와! 현영아! 아이 아이고 이거 피야. 어 현영. 아이고 현영아! 울었다. 뭐야? 야 리방이, 네가 불장난한 거냐? 아니 다 큰 성인이 이성적으로. 야! 아빠. 너 이 녀석! 아빠, 잘못했어. 어? 내가 우리 아가들한테 잘 못 말겠더라고. 현영도 뭐 아가들 사느라 전세금도 다 날렸습니다. 뭐야? 아니 너 머리카락을 그렇게 빡빡 밀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가위 어디 있어? 가위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제발 한 번만 봐줘.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팔아넘겨. 아이고 속 터져. 나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왕따 당하고 빵셔츠라고 그랬던 거 알기나 해? 아, 왜 몰라? 그래서 잘해주려고. 성형하고 명품으로 휘감으니까 무시하던 친구들이 날 졸졸 따르더라.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해도 앞에서만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아니 철이 없어도 정도껏이지. 너 정신 차리기 전에 아빠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 아유. 네가 좀 심했다. 사과해라.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아우 아우 귀여워. 야 좋다 좋다. 야. 우와! 내 축구장 빌줄까? 우와! 너무 멋있어! 짱짱! 축구선수 같아요, 동주씨! 아, 그거? 아, 내 축구했던 거 모르나? 내 축구선수 했었다, 이거. 우와! 흥미 알죠, 흥미? 권흥미가 나한테 축구 좀 가르치 달라고! 우와! 아, 피곤해 죽을 뻔 했다, 이제. 아, 정말? 자, 간다. 장난해야지. 근데 전화 오는데? 전화? 네가 받아봐. 누군데? 내가? 너의 아버님이신데 끊겼어. 어? 다시 오겠지? 응. 네 공화 뺏어볼래? 응. 뺏으면 소원 들어줄게. 진짜? 당연하지. 간다. 가나. Hey, yeah, yeah. 설레
김동준. 동준 아버님? 아, 여기까지 왔으면 병원을 들려야지. 나도 안 보고 그냥 가려고 했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데이트가 있어갖고. 데이트? 아버님, 소녀 인사드리옵니다. 아, 저희 집안이 워낙 예의범절을 중시해서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아무튼 말이야, 그 자네 있을 때가 좀 그리워. 좀 다시 좀 돌아오면 좀 안 되겠나? 자네 졸업하면 내 경호 다시 서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아들이 자네처럼 그렇게 싹싹하면 얼마나 좋아, 어? 그 데이트 잘하고 우리 아가씨 다음에 또 봬요. 네. 병원장 경호? 병원장 아들이 아니고? 아들? 무슨 소리고? 내 옛날에 수행원 알바할 때 병원장님이신데. 이 설마 내 병원장 아들인 줄 알았나? 말도 안 돼. 어디 가노? 어? 내가 뭔가 오해했나 봐. 그동안 즐거웠어. 아, 뭐라노? 그게 말이 가빵구가. 이대로 못 간다. 야, 김동준. 나는 네가 병원장 아들인 줄 알고 만났던 거야. 시집 잘 가불고 용 써본 거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나쁜 년에 있고 좋은 여자 만나. 안녕. 뭐라고? 야, 네 그거 안 쓰나? 야! 말하지 않아도 네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칠 때 항상 네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남자. 한 번 눈길만 주고 갔는데 말 없이 원하던 선물을 안겨다 주는. 잘생기진 않아도 네가 가끔 기대어 쉴 수 있게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이래. 야, 너 나와. 아우.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꼬인다는 건 너도 애매하다는 얘기야. 말하지 않아도 먼저 쉬었다가 자고 하는 그런 여자. 당일치기 여행 가자고 말하지만 세면도구 챙겨서 소금 맞추는 여자. 네가 아무리 무식한 소리를 해도 어릴 때 다쳐서 그럴 거라 넘기는 여자. 내가 만약에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다면 한눈에 보기 가는 그런 여자라면. 이래. 아우, 이 오지마. 오지 같은 자. 야, 아우, 야, 아우, 니나. 아우. 야, 아우. 머리처럼 긴 것 함정. 내 가슴에 에어백을 달아도. 야, 이씨, 니가 봐! 밑에다 애벌레를 키워. 아우, 짜잔. 야, 이 자식아! 아이, 야! 아우, 씨! 숨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너는 공격적인 얼굴이야. 완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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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식하다 진짜. 아우. 아. 김상은 꼴 좋다. 아. 저 BJ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내가 그 아까 있었던 실수 싹 잊어줄게. 어떡하지?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것도 나름 재밌네. 아, 강냉이 좀 주집을 해. 아름다운 이별은 어때도 초라한 이별은 하기 싫어갖고 잘난 남자 만나가 믿고 고기를 하라. 아! 이 새끼! 어! 자세 보니 나 좀 귀엽다? 오늘부터 리리리다? 야, 너 땅 보여! 똥 밟았구만! 안 돼! 혹시라도 네 방이 내 아들이라면 저들은 사촌지간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